자, 그럼 지금부터 황희찬 선수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접기를 한번 해볼까. 접기합니다. 아~ 접기. 접기를 한번 해볼까. 접기합니다. 아~ 접기. 접기. 아, 예술인데 다섯잖아. 접기. 아하. 너는 척추 접잖아. 나 접지. 나 접인데. 이 접기를 좀 소개해드린다면 그 세계적인 수비수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완전히 세계 지금 최고의 각광받는 수비수인데. 네. 나가 떨어진 게 이게 접기잖아요. 반다이크를. 반다이크를요. 직접 좀 듣고 싶어요. 그때 반다이크 접을 때 그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게? 일단 상황 자체, 경기 상황 자체는 저희가 3대0으로 지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운 좋게 찬스가 나왔고 네. 저는 그때 진짜로 슈팅을 왼발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수비수 선수 발 나오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딱 접고 그래도 슈팅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좋은 장면 나왔던 것 같아요. 리버풀 3미들이 조금 올라와 있을 때 공격 미드필더 위치에 황희찬이죠? 접고 황희찬이죠? 접고 황희찬! 황희찬이 반다이크를 넘어뜨렸습니다. 반다이크 앞에서 1대1에서 반다이크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수비수를 무너뜨린 황희찬입니다. 점수 3대1. 그래서 조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 큰 경기에서 너무 오픈 찬스가 나오니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와, 대박. 그래서 볼 있으면 거의 발이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럼 반다이크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기사 통해서 보면서 네. 아, 반다이크 선수를 제꼈구나를 끝나고 알게 됐어요. 오늘 그 기술 가르쳐 드립니다. 반다이크를 예, 나가 떨어지게 만든 그렇지. 접기 기술을 그 접기 한번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시죠. 어디야? 반다이크 역할에는 우리 조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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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 프리미어 리그다. 아, 구 조투소 현재 현 조다이크. 와 다리가 와 현역 다리야. 조다이크. 자 공격수 특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바래요. 자 프리미어 리그의 접기 기술입니다. 아, 황희찬이 판다이크를 넘어뜨렸습니다. 갔다가 슛! 아, 접었어요! 갔다가 슛! 아, 접었어요! 이것도 슛! 야! 아, 접었어요! 이것도 슛! 야! 황희찬! 야! 야, 어떻게 저래? 이것도 슛! 야! 황희찬! 가볍게 넣는다, 구석으로. 야! 근데 진짜 구석으로 잘 찬다. 잘 찬다. 오! 지금 딱 보고 찼어. 저런 저런 슛이 많아. 이게 무조건 들어. 접는 게 이렇게 쉽나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쉽게 접으니까 이게 날아가네.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아 쉽지 않죠.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죠. 진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진짜 때리려고 해야 이제 상대 수비도 빠르게 달려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정말 때리는 모션을 해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고 나서 이제 수비수들이 바로 이제 뒤로 커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발로 예를 들어서 왼발로 접었으면 예. 바로 오른발로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딱 두 번째 동작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고 수비수들은 무조건 몸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내가 늦었다 이거 슈팅 주면은 골이다 싶으면은 몸을 다 날린단 말이죠. 그럴 때 진짜 공격수는 그거 참고 한 번만 딱 접으면은 예. 그런 멋진 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그걸 잘하는. 우리 그럼 오늘 공격수들은 네. 요걸 다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습득해야죠. 그렇죠. 자, 이장군 한번 해볼로 이장군. 장군이. 그래, 장군. 이장군 한번 해볼로 이장군. 장군이. 그래, 장군이. 네, 이장군. 공격합니다. 네. 수비. 공격. 아니 근데 진짜로 롤 모델이 황희찬 선수라고. 아, 네. 너무 이렇게 치고 달리시는 것도 빠르고 다 잘하셔가지고. 저도 경기 봤는데 되게 잘하셔가지고. 아, 네. 심장이 너무 뛰는데. 제 몸은 EPL 선수 몸 아니야? 장군이 같은 경우. 몸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몸 진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탄합니다. 아 프리미어 리그도 감탄합니다. 네.
장군이는 뭐. 자, 이 장군. 자, 이 장군. 자, 갑니다. 이 장군. 접었어요. 접었어. 이 장군. 접었어요. 접었어. 우리. 자, 슛. 이 장군. 접었어요. 접었어. 우리. 자, 슛. 개인 능력. 예. 이 장면은 뭐 조금 약간 그러니까요. 좀 어설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 접은 게 너무 길었죠? 네. 네. 저 정도로 접어놓으면 다 네, 커트해 잘못 접은 거예요. 접어서 남 주는 거죠. 네. 접을 때 이 강약 조절이 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그게 아무래도 스피드가 붙어서 접는 거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몸이 앞으로 나가서 접어주면은 더 접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쳐야지.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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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일단 접는 게 방향이 네. 접는 게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수비는 가다가 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 이 공이 완전히 이 방향이 아, 완전 꺾어져요. 자기 몸안으로 네, 수비한테는 그래 이제 역방향이 그래서 더 못 따라오니까 쳤을 때 이 몸 안에서 그냥 오 맞아 맞아 그렇구나. 아 이 안쪽으로 류은규 오늘 모처럼 왔는데 류은규 한번 해볼까요? 류은규 아, 자 류은규 오 예 네. 그때 접기가 장점이라고 그랬어 본인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할 것 같아. 자, 류은규 한번 도전해봅니다. 류은규! 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큐! 아, 접었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큐! 아, 접었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큐! 아, 접었어요! 어, 이거 잘했다. 아, 예, 예. 큐! 아, 접었어요! 어, 이거 잘했다. 아, 예, 예. 류은규. 접는 거는 잘 접은 것 같으시고요. 예. 아무래도 슈팅 마지막까지 오픈 상황에서는 무조건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팀적으로 훈련할 때도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쵸, 그쵸. 네. 아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우리 에이스 남았어. 우리 에이스 누구죠? 우리 에이스 남았어. 우리 에이스 누구죠? 표창동 마라도나. 김현욱. 아, 네. 표창동 마라도나. 아, 접기 잘하거든. 네. 김현욱 나와 잘하죠. 자 됐어요. 자 갑니다. 자 김현우. 아우 야, 아우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자 슛. 안 잡혔어. 자 슛. 아우 야. 아. 야 이거 넣었으면 멋있었는데. 잘 접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렇게 수비수가 안 따라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랬을 때 방금 잘 한 번 더 치시고 각도 열어서 잘 슈팅하신 것 같아요. 오, 거기까지 좋았네요. 단점은 득점을 득점한 게 아무래도 공격수들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득점을 못 하는 게 자, 이거 골을 넣기 위해서 접는 거니까 웬만하면 좀 넣어 주세요. 일단 남규 나와 이제 남규. 아, 남규. 김남규. 자, 한번 가 볼까요? 김남규. 좋죠.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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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야, 열렸어. 그렇지. 아, 야, 열렸어. 오, 나이스. 와. 그렇지. 아, 야, 열렸어. 열렸어. 접어. 열렸어. 접어. 열렸어. 열렸어. 접어. 아. 열렸어. 접어. 아. 동현아 방금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야 방금 네? 우리는 봤어. 네가 잡아서 넣네 일로. 연습이잖아 연습. 다양한 시도. 어? 네. 다양한 시도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도 남규 하나 넣었어 그래도. 어 좋았다. 근데 롤모델한테 진짜 티칭 받으니까 신기하다. 와. 자 계속해서 심화 과정입니다. 종이 접기 심화 과정. 아 이제 수비수가 두 명이에요. 수비수가 아. 둘이 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장군 박재원을 제치고
접어서 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누를 수 있겠어요? 접기로? 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황희찬. 와. 자, 심화과정. 자, 한 사람 제 끼고. 자, 한 사람 제 끼고. 그렇지. 자, 한 사람 제 끼고. 오! 오, 조심! 아, 야, 오! 슛! 오! 슛! 오! 이거. 아니, 그 대충 그냥 차는데 어떻게 꽂혀, 어떻게 저 그 구석에? 자, 하늘아, 넘어질 뻔한 거 일어난 거 봤어? 와, 멋있어. 와, 이거 이게 진짜 놀랬다. 언제 또 수비해보고. 언제 수비해봐. 내가 언제 황희찬을 한번 막아보겠노.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접는 거는 물론이고, 아 그리고 마지막 슛이. 골 많이 넣으신 이유가 있다. 슛도 네. 접어요, 슛도. 슛도 접어차.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슛도 접어차. 슛을 접는다고요? 아, 놀래서. 슛을 진짜 계속 놀란다 우리가. 순간 EPL 보였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 요거 바로 해봅시다. 예, 요거 한번 또 해봅니다. 바로. 자, 윤규. 뺏는다. 뺏자. 자, 갑니다. 준비. 우와. 완물이 접어! 또 접어! 쳐서 슛! 더 쳐서 슛! 와! 슛! 와! 잘한다. 유영규! 잘한다! 나이스! 잘한다! 유영규! 나이스! 잘한다! 우와! 유영규 왔다! 잘해. 좋았다. 황희찬 선수가 하이파이브 해줬어요, 지금. 야. 진짜 슛하는 페인팅도 그러고 되게 다 자연스럽게 좋았던 거 같아요. 되게 잘하시고. 잘했어요. 윤규. 화려한 복귀입니다. 자, 임남규 마지막으로. 자, 두 사람 상대합니다. 네,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 남규야. 자, 스피드가 있어야 돼, 스피드가. 자, 임남규. 자, 골까지 연결 기대해봅니다. 자, 임남규. 좋아요. 임남규 슛! 아, 접었어요. 다시 접었어요. 슛! 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완벽하고 깔끔하게 진짜 잘 골까지 마무리 잘하셨어요. 상접기. 아, 두 번 접는 거 이거는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거가 가르쳐주는 접기 기술. 예, 이 정도면 우리 저 습득을 좀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되게 다들 잘 이해하신 것 같고 이제 경기 중에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더 연습해 보시면은 더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황 선수 이쪽 나와주시고요. 원희가 패스해줘. 제가 패스할까요? 황희찬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해줘 이제. 아 그럴까요? 티아고 실바, 우리 티아고 실바 누구 있지? 자 이제 티아고 실바가 되는 겁니다. 자 손흥민하고 요 장면. 실흥민. 반칙 다 봐요. 준비. 예. 네. 야 버텨야 돼. 근데 장난 아니다. 오. 버팁니다. 와. 와 봤나? 버팁니다. 야, 조용히. 보안. 당 지우고 뭐해? 와. 조용민아. 야, 우리 조용민. 야. 황선수 짱이야. 야, 이런 거는 진짜 장난이다. 와. 자 바로 다음 허민호.
허민호. 체급 차이가. 힘들어. 이 자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애정 표현하지 말고 한번 안아보고 싶었어. 자 준비. 자 준비. 자 허민호와의 대결. 자 허민호와의 대결. 허민호 빠르니까. 자 등지기 등지기. 허민호 빠르니까. 자 등지기 등지기. 야. 네, 안 밀려. 절대 안 밀려. 절대 안 밀려. 자 등지면서. 자 등지기 등지기. 야 돌파 되나요? 자 허민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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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 지났어요. 자 5초 남았어. 아 예 예 예. 뺏겼다. 와 진짜.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쳤어 지쳤어 힘들어 힘들어. 조항진 선수 이제 지친 것 같은데요 많이? 지쳤어요. 네? 지쳤어요. 이제 뺏기겠는데 내가 볼 때? 예. 사실 10초, 15초를 너무 길어. 등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3초 안에 우리 선수들이 도와주러 오니까 그렇지, 맞아. 1, 2초만 버텨주고 주고 한다든지 1, 2초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지. 왜? 아 힘들어요? 아니. 아 힘들어. 아니. 나한테 왜? 좀 있으면 다 반말하겠어. 아니야. 괜찮아? 잠깐 반말하는데. 괜찮아? 아니야. 살짝 반말로 들었는데. 우리 분명히 들었는데. 예.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달라고? 시간 끌어달라고? 시간 끌어달래. 시간 좀. 아, 나지. 바로 갑시다. 예. 바로 갑시다. 이 시간 주면 안 돼. 바로 갑시다. 자, 이대훈, 이대훈. 바로 갑시다. 대훈아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승룡도 장난 아니야. 오케이. 대훈이가 잘해. 뺏는 거 잘하잖아. 뺏는 거 잘해. 황희준 지금 거의 다 달았어.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자, 준비. 태권보이, 태권보이. 자 지키자 지키자. 빠르니까. 자 지키자 지키자. 빠르니까. 지키자 지키자. 야. 자 대훈이 대훈아 대훈아. 겨루기 아니야. 광희조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자 이제 5, 4. 자 이제 5, 4. 4. 이게 파울이잖아. 파울입니다. 파울임. 파울 봐. 아니 공 뺏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다리를 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발딱 차이게 끝나는 거. 공을 건드리면 반칙이 아닌데 예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화낼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누가 파울이야? 누가 파울이야? 네. 여기, 잠깐만. 여기요 그럼 되지. 이씨. 왜?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한번 뺏자. 황희조 지금 거의 다 달았어. 자,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황희조 시범입니다. 저기서 여자, 저기 황희조, 황희조 저기서 주고 티아고 실바 여기. 자, 준비. 자, 이렇게. 야. 아. 멋있다. 이거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특훈입니다. 어떤 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일단 중거리 슛. 야, 중거리 가마차는 거. 네, 가마차. 예. 우리 저 황인조 선수 이 레슨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21-2022 시즌에 리그 앙에서 황인조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으로 꿇는 게 네 골이에요. 유럽 5대 리그 이번 시즌 세 번째로 많은 중장거리 슈팅 득점자. 중거리 슛 탑3에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요걸 보여주겠다는 건 자기 거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황희준 선수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잘들 보세요. 어떻게 차는지. 가마솥 슛 뚝 떨어진 것 같아. 야, 네가 거기서 보면 공이 뚝 떨어지지? 이거 공 전혀 안 들어가겠다는 느낌인데 보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아니, 갑자기 마지막에 뚝 떨어지네. 보통 이런 궤적으로 들어가면 골키퍼는 손도 못 대죠. 아니, 그러면서 이게 저 낙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는 엄청 깊게 맞추는 편이에요, 공을. 공을 이렇게 얇게 안 맞추고 공 발을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예, 네.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쳐요. 설마하면서 어떻게 쳐? 엄청 쉽게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슛이야, 이 슛이 지금. 어, 이거 배울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럼요, 가능하죠. 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워보는 겁니다. 예, 배워야 되는 선수들 많아요, 우리. 미드필더 선수들 한번 해보지, 미드필더. 자, 강칠구! 강칠구! 아, 지난번 첫 골 넣은. 네. 아. 자, 한번 볼까요, 강칠구? 정면으로 밀어놓으면 더 감아 때리기 힘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아까처럼 컨트롤 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가서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비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채워놓으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 맞네, 맞네. 방금 코스 좋았어. 좀 더 열어놔야 골키퍼도 속아요. 이렇게 하면 골키퍼가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때 이제 열. 그때 이제 열. 와! 와, 대박. 대한민국 1번 스트라이크 맞네. 이쪽으로 쳐놓는 것도 골키퍼 유인하는 거네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쳐놓으면 이렇게 잽이 되는데 옆으로 쳐놓으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훅이 되네. 훅이 되는 거니까 힘이 더 실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아, 이게 되는 거죠. 설명 역시 좋은데요. 조기 축구의 아버지다. 그럼요. 예.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이 실리죠. 좋습니다. 잡아놓고. 그쵸. 그쵸. 일단 깊숙이. 그쵸. 일단 깊숙이. 앞으로. 일단 깊숙이. 신기해. 야, 선음해. 야, 너도 놀라는 것 같은데? 예. 네. 야, 본인이 차고 놀랬는데? 네. 이대훈 한 발, 그 이대훈. 대훈이. 대훈이 요즘 중거리 좋아, 대훈이. 오케이. 아. 오, 좋다. 아주 멀리 간다. 아. 예, 이게 멀리 차는 게 아닌 거죠. 예. 아. 너무 이렇게 감아차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이렇게 깊숙이 맞춘다고 생각하고 거의 발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훈이가 볼이 진행되는 상황하고 발 놓는 거하고 잘 맞았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는 약간 멀면 뜨고 가까우면 말리고. 공은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걸 계산을 해야지. 자,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순간 골이라 생각했다. 너무 잘했어. 와, 깜짝 놀랐어.
날아갈 줄 알았어요 또. 좋습니다. 은규 먼저 나가볼까? 에이스. 자 등지면서. 자 돌아서서 넘어질 듯 슛. 아! 좋다. 잘했어요. 아, 중거리 슛 유은규 한번 날려봅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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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오! 뭐야? 잘한다. 잘해. 이게 뭐야? 어 잠깐만요. 황희재 선수가 아, 알 수 없는 미소를 어때요 지금? 예 그렇게 차시면 됩니다. 어 그래. 유은규 예. 통과. 아, 놀랬군요. 아, 한 번에 네, 통과 통과. 야 황희재 선수 박수 쳐줬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가속 감속 드리블 슈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한번. 수비수 한 명이 더 있어야지. 장군이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지. 슈팅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저랑 이렇게 그냥 뛰시면 돼요. 순간 슈팅대가 너무 빠르던데. 아 그래요? 네 못 따라가겠던데. 뭐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저기 끝까지. 저까지요? 네. 와. 자 수비를 달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서 갈게요. 자 정우영 출발. 갑니다.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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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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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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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감속 가속 와 아니 멈추지 마 감속 감속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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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영 정우영 주 정우영 정우영 주 슛 아 저기 오른쪽 갈게요. 자 정우영 출발. 그냥 가볍게 또 갈까 말까. 어떻게 하지 저거? 야예 예. 장군이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어. 멈췄다가 못 잡아? 네, 이게 언제 칠지 모르니까. 아, 타이밍도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이구나. 뭔가 좀 우리 선수들이 이제 해볼 텐데 좀 방법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수비수를 네, 수비를 쳤을 때는 쓰리 터치로 웬만하면 쓰리 터치로 걸음을 가져가는 게 예. 템포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수비 상황을 보고. 몸으로 페인팅을 줄지 아니면은 공을 가져가면서 속도를 감속을 할지. 아 이게 저 수비가 공격수의 드리블을 예측 못하게끔 그렇게 드리블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건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수비를 해주면서 네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수비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해볼까요? 준현이부터. 준현이. 네. 준현이가 계속적으로 빠르게만 치고 가니까 수비들이 다 따라가는 거야. 지금 하는 거 맞지? 감속도 하고 늦췄다가 빨랐다. 스피드 조절이 안 돼. 자, 김지훈 갑니다. 하면은 업하고 다운하면 다운. 변화가 없어. 야. 고장 났어. 업. 뭐 하는 거야? 어떡해? 뭐야 아니, 지금? 잡으면 뭐, 어떡하냐? 뭐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야 이씨. 야 초등학생이냐 뭐냐? 야 이씨. 야 이씨.
저 우리가 야, 보던 주전이가 아닌데? 그렇게 치면 도근이도 따라가. 그러니까. 나 지금 공으로 따라가겠다. 경기할 때보다 더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공에 너무 일단 수비를 안 보고 너무 공에만 집중해서 쳐가지고 아하. 자기 템포도 중요한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바꿔볼까요? 몸치처럼. 강칠구 한번 가볼게요. 강칠구. 강칠구. 아, 이게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예. 네, 템포 알려줄게요. 자, 한번 갑니다. 템포 알려줄게요. 봐봐. 쳐, 쳐, 잠쳐, 그렇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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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쳐, 그렇지, 쳐, 다시 쳐봐, 쳐, 그렇지, 잠쳐, 그렇지, 쳐, 다시 쳐봐, 쳐, 그렇지, 다가, 잠쳐, 그렇지, 쳐, 다가, 다시 쳐봐, 쳐, 그렇지, 좋아, 실수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잡아, 쳐, 그렇지, 잡아. 잡아. 아저씨 좀 잡으세요. 아 이게 왜 안 잡혀? 못 잡아. 저기 안 잡혀. 야 좀 잡아주죠. 네 꼭. 내가 저 볼을 스톱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아. 굳이 스톱을 안 시켜도. 네네. 정 선수가 한 거는 내가 여기서 꼭 안, 이걸 안 잡아도 얘가 이렇게 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얘가 발이 안 나와. 아, 맞네. 멀리 있으면 발이 딱 들어가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아, 꼭 안 잡아도 볼은 가다가 진행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네. 내가 스피드 줄이면 돼. 아~ 내가 줄이면 수비도 스피드가 줄어요. 저게 이제 감속. 감속. 그렇다, 그렇다, 감속. 그렇다. 내가 줄였어, 내가 줄였어. 얘 줄이려고 해. 그때 또 치면 되거든. 아~ 근데 그걸 꼭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네. 이건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지. 아, 정현 선수 이거, 이거 맞죠? 이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비 맞으면서 안 하는데 아니, 너, 너무 열정적으로 좀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공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니, 민호 해볼까 민호? 허민호 누가 해볼까요? 허민호 민호 잘할 것 같은데 예. 어, 민호 형 뭔지 뭔가 될 것 같아 민호가 이런 거 잘하거든 그래도 민호 에이스야 어, 민호 이런 거 잘해 그래 오, 저기 이렇게 오, 제가 저런 거 하니까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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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렇게 가면 돼. 민호 화이팅!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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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 민호. 자 준비. 업. 빨리. 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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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업. 빨리. 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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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업. 덩. 덩. 그렇지. 덩. 덩. 그렇지. 업. 그렇지. 때려. 야. 오, 좋아. 오. 오, 확실히. 야, 굉장히. 근데 허민호 선수 지금 한 발로만 했거든요. 예. 네. 상관이 없나요? 아니, 이거 이 템포가 맞는 거 아, 이게 같아요. 좋아요. 네, 이 템포를 가져가면서 연습을 더 하셔서 왼발을 잡고 하면은 더. 그런 걸 응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허민호 통과. 오, 잘합니다. 대훈이 잘할 것 같아. 대훈이 잘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이대훈.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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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쳐봐. 멈춰. 그렇지. 오, 그렇지. 와, 좋다. 오. 우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려. 오,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 안에. 그렇지,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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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나온다. 박수가 나온다. 정호 형 선수 드리블하는 걸 보니까 그 본인이 툭툭 치고 나갈 때 그 거리가 일정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길거나 짧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호 형 선수하고 네. 우리 어쩌다 벤저 선수하고 대결합니다. 어떤 대결이냐면 네. 저희가 코너 세워둘 겁니다. 그래서 정호 형 선수는 혼자 드리블, 직선 드리블을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두 번 왕복이고
우리는 네 명의 선수가 왔다가 다른 선수가 갔다가 다른 선수가 갔다가 다른 선수가 왔다가 드리블로 누가 더 빠른지. 아니 아무리 정우현 선수도 우리가 낫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 괜찮겠어요 정우현 선수?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네 명인데? 앉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활동량이 많으니까. 네. 아 근데 체력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앉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아직 체력은 괜찮아요. 야 역시. 자 그러면 저 정우영 선수가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다 하는 선수 네 명을 좀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도 이제 여기 에이스 형들이랑 해보는 게. 에이스. 허민호 민호 형. 허민호 민호 형. 민호 빠르지. 준현이 형. 김준현. 빠른 사람만 골라. 장군이 형. 이장군. 와 다 빠른 사람. 장군이 형. 이장군. 대훈이 형. 이대훈. 야. 완전 다 에이스. 야 우리 에이스. 중심이야 중심 에이스. 어, 괜찮겠어요 정훈 선수? 지칠 텐데. 아 괜찮. 괜찮겠어요? 야. 네, 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에이스만 좋습니다.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호명된 선수들 나와주세요. 1대4 대결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내가 4야? 어, 4번. 내가 4번? 응. 아, 마지막 부담인데. 자, 정우영 선수는 혼자 하는 거고, 아, 우린 넷이 하는 겁니다. 자, 준현 화이팅! 화이팅! 해봐, 해봐. 자, 준현 화이팅! 준영이 화이팅! 자, 자 레디! 야, 왜 엄청 빨라, 빨라! 우와! 와! 우와 날른다 날른다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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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미쳤다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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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빡세 빡세 출발 우와 진짜 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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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안 돼, 와. 와, 엄청 빠르다. 야. 22초 안에 들어왔어. 자, 출발, 출발. 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민호야, 잡아. 좋아, 민호야. 좋아, 민호야. 장군아 이쪽에 있어. 다 왔어. 왼쪽 장군아 왼쪽 왼쪽. 좋아 좋아. 다, 오케이 다. 출발. 마지막 마지막. 그냥 안 돼. 치고 달려. 야 쳐야 돼. 이대 출발. 마지막 마지막. 안 돼. 빠졌어, 힘 빠졌어, 와. 힘 빠졌죠. 인정. 와, 정우영 선수 진짜 빠르다. 내가 초반에 힘 빼놨어. 근데 이게 저 왕복 두 번 했잖아요. 네. 어, 우리 정우영 선수가 뛴 시간이 47초 68. 47초 68. 와. 47초 68. 네, 토탈. 진짜 빠르다. 와, 미쳤다, 혼자. 진짜 대단한 거야. 혼자서 이거 뛴 거 진짜 대단한 거야. 야, 근데 대박이야. 정우영장! 아니 거의 속도가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초 안에 들어오는 기록이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 번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0초, 11초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치타 같았어, 치타. 그러니까. 맞아, 맞아. 사실 경기를 하면서 네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 전혀 없지. 연달아서 네 번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와, 이건 너무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와, 최고, 최고.